자, 이어서 거시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출제 비중을 따지면 미시에서 11문제, 즉 무역론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시에서는 나머지 14문제, 이제 금융론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학에선 3문제 출제가 됐다고 볼수 있고, 미시와 거시 비중으로 따지면 거시가 좀더 높다. 다만 사실 거시는 대부분이 말문제고, 미시는 많은 경우 이제 반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겉보기에 계산 문제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이제 말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튼 미시는 계산 문제, 거시는 말문제 이런 추세가 좀 많이 지금까지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보시면 13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랑 GDP 디플레이터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장에서 거시 1장에서 이제 지표라고 해서 Y와 관련된 GDP와 관련된 지표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두 가지 배우는 게 각각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였다. 자, 1번 보시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에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었죠. 이 CPI 같은 경우는 뭐를 반영을 못한다? 대체 효과를 반영을 못한다. 대체 효과를 반영을 못한다. 그게 뭐죠? 무슨 얘기죠? 사실 CPI는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로서 고정된 가중치, 즉 얼만큼을 사는데 필요로 한 지출을 살펴보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에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 가중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실제로 소비자들은 비싸지면 안 소비하면 되는데, CPI를 계산한다는 건 특정 고정된 장바구니 혹은 수량을 사는데 얼만큼 지출이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CPI의 문제점이었죠. 해서 이제 1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CPI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고정된 가중치에서 맞는 얘기고, GDP 디플레이터는 파생 지수로서, 사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제 GDP로 나눈 건데, 명목 GDP는 당해 년도 가격에 당해 년도 생산량을 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재화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명목 GDP가 되는 거고, 반면에 실제 GDP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 년도 가격에다가 당해 년도 생산량을 곱해서 이게 실제 GDP가 된다. 그래서 시점마다 이 가격 변화에 대한 가중치가 시점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는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혹은 파쉐 물가지수는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3번. 해외에서 생산돼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가격의 인상은 한국 CPI에는 영향을 미친다. 즉, 소비자들은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 가격의 변화는 CPI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 해외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GDP에는 포착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는 얘기네요. 자, 4번. 경제 내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면 화폐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CPI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CPI의 두 가지 문제점이 각각 1번, 4번인데, 1번은 반대로 설명을 해서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소비와 투자에서 투자 이론이 출제가 됐고, 신고전파 투자 모형, 우리가 조르겐슨 모형이라고도 표현하고,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이라고도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계 가격에다가 실질 이자율, 그다음 감가상각률을 곱한 거, 이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 뭐가 같아지는 게? P 곱하기 MPK가 같아지는 게 최적의 자본 투입량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본 양에 따라서 P 곱하기 MPK는 이렇게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향하게 그려지지만 요 값이 특정 값으로 주어지면 이게 같아지는 요만큼이 최적의 자본량이다 이런 걸 배웠을 거고 자 그렇다면 순투자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낮아지면 최적 자본량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단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건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고 감가상각률이 하락하는 것 역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해서 MPK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고정이라고 하더라도 MPK가 증가하면 P 곱하기 MPK가 증가해서 역시 최적 자본량이 늘어나고 투자를 증가시키게 만들겠죠. 사실 이런 걸 이제 엄밀하게 안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3번은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 3번에 직관적으로 답으로 찾을 수도 있었고 자 다음에 이제 이자율의 기간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최근에 작년에 지방직이었나요? 작년에 국가직이었나? 하여튼 최근에 출제가 종종 되고 있는 토픽이죠. 그래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 그래서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우리는 기대이론 이 자주 출제되는 거죠. 이제 기대이론이라는 건 사실 이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채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했을 때 기대이론에 따르면 이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이나 완벽히 대체가 된다. 완벽히 대체가 돼서 오로지 기대되는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은 완전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게 기대 이론이 되는 거고 자 2번 장단기 이자율의 동반 변화 현상을 잘 설명한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단기 이자율 다음기 단기 이자율에 대한 예측이 변하면 장기 이자율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장단기 이자율의 동반 변화 현상을 잘 설명하게 되는 거고 자 3번 보시면 수익률 곡선이 전형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 이 기간, 만기 기간, 만기 기간에 따라서 단위당 수익률, 연간 수익률을 보면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즉 수평일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고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만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뭐죠? 만기가 길어지면 단위당 연간 수익률이 높아진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대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어떨 수 있다? 우상향할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 4번을 보시면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하나는 무조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요새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해서 오히려 단기 이자율이 높고 장기 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죠. 그래서 만기가 긴 장기의 연수익률이 만기가 짧은 단기의 연수익률보다 낮은 상황 즉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그땐 왜 그렇게 되는가 해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텐데 계산 문제도 저랑 같이 풀어봤었죠. 그래서 장기 이자율은 가장 간단하게 뭐 1기, 2기가 있다고 하면 2기, 2기간의 이자율은 이번 기 단기 이자율 이게 1기간 이자율이 되는 거죠. 더하기 다음 기 단기 이자율 그거를 2로 나눈 거 쉽게 생각해서 이번 기 단기 이자율과 다음 기 단기 이자율은 우리가 모르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기 예상 단기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 값이 장기 이자율이 된다 해서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이번 기 단기 이자율보다 이번 기 장기 이자율이 낮다는 건데 그 얘기는 요게 요거보다 작으면 그 값이 이렇게 되겠죠. 즉 10이랑 5랑 가중평균하면 7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더 높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비해 미래 단기 이자율이 점차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면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는 거고 4번은 옳은 얘기, 그래서 이제 3번이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24번은 제가 여러 번 문제 풀이 때 설명드리고 암기법도 알려드렸는데 결국은 ISLM 모형에서 ISLM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논쟁이었죠. 그래서 사실 재정정책이 유효하려면 재정정책으로 움직이는 IS 곡선은 가팔라야 되고 반대로 LM 곡선은 완만해야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 IS 곡선을 이동시키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다. 이런 거 배우셨을 것이고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반대로 IS는 완만하고 이제 LM이 가팔라야지 LM을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다.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기울기 조건은 오로지 뭐? 이자율 탄력성. 그래서 ISLM에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구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것만 살펴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따로 암기해야 되는 것. 즉 LM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도 있지만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었고 IS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도 있었지만 승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따로 외우라는 건 승수는 무조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클수록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효과를 키우게 되는 거고 반대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보통 우리가 K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정책이 무조건 효과가 커진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사실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정책 효과를 줄이는가.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여러분들 크면 지금 확장 정책을 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늘죠.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화폐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명목 이자율,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고 여기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라든지 이런 게 다시 좀 줄어드는 즉 반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이 반감 효과를 키우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작은 것이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효과를 키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얘가 밀면 확 밀려서 이게 탄력적인 LM 곡선이 완만할 때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재정정책 효과가 증가하고 반대로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한다. 1번 맞는 얘기고 2번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따로 외우라고 했던 재정정책도 통화정책 효과도 다 감소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네요. 자, 3번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승수가 커지게 되는 거고 승수가 커지면 무조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효과를 키운다고 했었고 자 반대 1번과 4번 이제 4번 보시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으면 얘가 밀어도 안 밀려서 가파르다고 했었고 그럴 때는 재정정책 효과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한다 해서 이제 2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5번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ISLM과 관련돼서 계산 문제를 준 거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정부 지출, 조세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네 가지가 IS 곡선식과 관련된 거고 밑에
세 가지가 사실은 LM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이제 정부 지출이 바뀌면 IS가 바뀔 것이고 물가가 바뀌면 LM이 바뀌어서 사실 균형소득과 균형이자율이 바뀔 텐데 그런 그래프 문제 대신에 수치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럼 써봅시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C가 지금처럼 200 플러스 0.75 그리고 Y 빼기 T인데 T가 지금 100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I는 200 빼기 25R이 되는 거고 자, G를 이제 100 쓰지 말고 그냥 일반화 시켜서 정부 지출 G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IS 곡선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IS 곡선식을 바탕으로 Y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0.25Y가 숫자 계산해보면 이제 200 빼기 얼마가 돼요? 75. 그럼 200 빼기 75 하면 125가 되고 125에다 200 더하면 325가 되죠. 자, 325 빼기 25R 플러스 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LM 곡선은 우리가 P분의 M이 실질 화폐 공급과 실질 화폐 수요가 같아지는 것. 그래서 Y 빼기 100R인데 여기서 MS는 즉 화폐 공급은 10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얘를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Y는 4, 5, 20, 4, 2, 8, 1 넘어가서 1300 계산 실수 아니겠죠? 4, 5, 20, 4, 2, 8, 4, 3, 12 그 다음에 빼기 100R 더하기 4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LM 곡선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P분의 1000 더하기 100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자, 두 개를 연립한다는 게 IS 곡선과 LM의 교차점을 찾는 거고 이거를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100R, 100R 있으니까 넘기면 200R이 되는 거고 200R 그 다음에 넘기면 1300 플러스 4G 마이너스 P분의 1000이 돼요. P분의 100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균형이자율 R은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니까 6.5가 되고 더하기 200분의 4는 50분의 1이죠. 50분의 1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200으로 나누면 P분의 5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걸 이제 푸는 방식을 지금처럼 저처럼 G랑 P, 일반화된 P로 풀지 않고 숫자를 100 넣고 2 넣었다가 125 넣고 2 넣어도 5로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풀면 아마 이게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식일 거예요. 자, 그러면 P가 지금 정부 지출이 100에서 125로 바뀌었대요. 정부 지출이 100에서 125로 25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이제 2에서 5로 바뀐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 정부 지출이 100에서 125로 25만큼 증가하면 이 값이 얼마큼 증가하겠어요? G가 25 증가하면 50분의 25 다시 말해서 0.5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자율을 0.5만큼 높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2에서 5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2면 마이너스 2.5고 5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 대비 마이너스 1은 1.5를 높이게 되는 거죠. 1.5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큼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이렇게 바뀌고 물가가 이렇게 바뀌면 균형 이자율은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중에 하나로 답을 찾을 수 있고 사실 이 과정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IS 곡선이 있었고 LM 곡선이 있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LM 곡선에 항상 옆에 P분의 M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물가가 P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실질 화폐 공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IS 같은 경우는 어떻죠? IS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IS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여기 균형점에서 최초 균형점 대비 바뀐 균형점에서의 지금 이자율이 얼만큼 상승했냐, 방금 봤듯이 이만큼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균형소득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소득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이 바뀐 IS 곡선을 보면 이 IS 곡선식을 보면 어떻죠? 지금 이자율이 얼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Y는 얼만큼 증가해야 돼요? 얼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이만큼 증가하면 Y는 200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200만큼. 근데 Y는 200만큼 감소하는데 정부 지출이 지금 100에서 125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25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 그때 얘를 25만큼 증가한 부분에 4를 곱하면 플러스 100이 될 것이고 해서 국민소득은 얼만큼? 100만큼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었네요. 자, 조금은 까다로웠던 문제고 다음 1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풀어보시면 통화공급의 증가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해서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자율 경로라고 했었고 그 외에 신용 경로, 자산 가격 경로 이런 경로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죠. 자, 1번 보시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각종 자산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늘린다는 거죠. 1번 옳은 얘기고 2번 토빈의 Q가 하락한다? 여러분들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토빈의 Q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빈의 Q가 증가해서 투자가 증가하는 건데 역시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쉽게 2번이 틀리다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도 개선돼서 이게 이제 신용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한테 차입을 더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기업들은 그 차입한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가 증가하고 에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게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의 소비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21번 풀어보시면 총수요 총공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다. 자, 1번 경제 전체의 자본량이 증가하면 단기 총공급 곡선과 장기 총공급 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총수요랑 총공급을 배우고 그것의 이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총공급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하나의 공장으로 봤을 때 이 나라에 투입되는 노동, 균형 노동량과 그 다음에 자본량에 따라서 그리고 생산 기술에 따라서 총공급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전체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량이 증가하면 공급, 총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모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봤던 장기 총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단기 총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명목임금이 단기적으로 신축적이라는 가정은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러분들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네 가지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는 임금이 경직적이라서 다른 하나는 이제 정보가 어떻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혹은 이걸 화폐 환상이라고도 표현하죠. 혹은 노동자 5인 모형이라고도 표현하고 노동자 5인 모형. 이게 이제 각각 케인즈학파와 통화론자들의 내용이었고 세 케인즈학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경직적이다.
혹은 메뉴 비용 얘기를 하면서 가격 경직성, 재화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단기 총공급이 우상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고전학파의 루카스는 정보가 불완전해서, 그래서 불완전 정보 모형, 그런 네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네 가지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명목 임금이 신축적인 게 아니고 경직적이기 때문에 우상향 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2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3번 완전 고용을 가정하는 고전학파,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항상 완전 고용, 시장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총수요는 우측으로 이동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가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확장적인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로지 뭐만 높인다? 물가만 높인다 해서 틀린 얘기고, 물가가 하락했을 때 실질 화폐 잔고 증가로 인해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건 어때요? 총수요 곡선의 도출과 총수요 곡선의 이동을 헷갈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고 해서 물가가 하락하면 이 총수요가 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자율 효과, 그 다음에 부의 효과 혹은 실질 화폐 잔고 효과, 뭐 피구 효과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순수출 효과, 크게는 세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물가가 하락했을 때 총수요가 변하는 건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니고 총수요 곡선 상의 움직임. 그래서 4번 역시 틀린 얘기가 된다. 자, 17번 역시 세 케인즈 학파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세 케인즈 학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뭐 때문에? 이 메뉴 비용 때문에 가격이 경직적일 수 있다, 가격이 경직적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메뉴 비용이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메뉴 비용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메뉴 비용이라는 건 뭐죠? 가격을 변경시킬 때, 가격을 변경시켰을 때 사실 얻는 부분과 잃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잃는 부분이 메뉴 비용이 되는 거고, 이 메뉴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사실 가격 변경으로부터 얻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역시 가격 변경이라는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가격 경직성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스몰 메뉴 코스트라고 해서 메뉴 비용이 작다고 하더라도 뭐 총수요 외부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의 경직성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 게 사실은 세케인즈 학파가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나머지 질문을 한번 봅시다.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은 합리적으로, 즉 가계는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한다는 그런 원칙은 기본으로 깔되,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세케인즈 학파가 되는 거죠. 자, 3번 개별 생산자들은 매우 높은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게 가격에 어느 정도 내가 가격을 설정할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완전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케인즈 학파는 많은 경우 불완전 경쟁, 즉 불완전 경쟁 중에서도 독점적 경쟁을 많이 상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 라는 문장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4번 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단기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 기본서에 나와 있듯이 엄밀한 수식을 통해서도 사실 도출할 수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기 총공급이 이렇게 기울기가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단기 총공급이 완만하면 총수요를 늘릴 때 물가에 큰 변화 없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단기 총공급이 이렇게 가파르면 혹은 수직에 가까우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은 국민소득은 별로 증가시키지 못하고 물가만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물가가 아무래도 더 신축적이게 되는 거고, 물가가 신축적이게 되면 마치 고전학파 견해가 타당한 것처럼 이 단기 총공급 곡선이 고전학파
견해처럼 이렇게 수직에 가까워진다 혹은 가팔라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린 얘기고, 그래서 이제 1번이 유일하게 옳은 문장이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이제 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물가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가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과 비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기울기 계수가 바뀌어서 이 단기 총공급이 가팔르게 된다는 게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긴 해요. 오케이. 자, 설명드렸고 16번 우리 리카도 대등정립 혹은 리카디언 견해라고 해서 조세 감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 감세 정책이 효과가 없다라는 건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뭐죠? 케인즈 견해에 따르면 조세를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난다 라는 견해가 기존의 케인즈 견해였다면 이제 세고전학파의 베로가 옛날에 리카도의 견해를 갖고 와서 리카도 대등정리를 설명한 건데, 자, 조세를 이번 기 감면한다면 미래 조세가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조세를 감면하고 이제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정부가 공채 상환 시점에서 다시 조세를 높일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번 기에 세금 깎아줬지만 다음 기에 세금을 높이면 전체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경우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가 바뀌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비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는데 도대체 소비가 안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저축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저축은 늘어난다. 민간 저축은 Y-T-C인데 여기 보면 소비는 고정돼 있고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민간 저축이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정부 저축이라고 표현했던 T-G는 조세를 감면해줬으니까 정부 저축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랑 Y가 고정된 상황에서 G도 고정된 상황에서 이 조세만 감면하게 되면 전체 정부 전체 총 저축이라고 표현하는 Y-C-G는 얘 변함없고 얘 변함없고 얘 변함없으니까 총 저축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민간 저축은 늘어나고 정부 저축은 감소해서 총 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민간 저축을 증가시키지만 국민 저축, 총 저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실업을 우리가 실업의 유형이라고 해서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 크게는 세 가지를 봤는데 이것도 약간 헷갈렸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1번이랑 2번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자, 3번 우리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구조적 실업의 예로서 우리 잘 배웠었던 거고, 4번 효율성 임금도 구조적 효율성 임금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균형 임금보다 높여주는 게 기업의 최적화 행동이고 그에 따라서 그런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그런 걸 이제 효율성 임금도 구조적 실업의 한 예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1번 개인적으로 문장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구조적 실업은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표현이 조금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균형을 달성하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이고, 사실은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런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효율성 임금인데, 여기 1번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게 지속되는 게 노동 공급량이, 요 임금 수준에선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보다 크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라는 단어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1번은 맞는 문장으로 출제됐고,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정보가 완전하면 마찰적 실업이 없는 거죠.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테일러 준칙, 요새 각종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목표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높인다, 높아진다. 그래서 요새 현실에서도 FRB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실질 정책 금리라고 해서 사실 이거 실질 이자율이죠.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명목 이자율을 높이는 거고, 역시 산출 갭이라고 해서 GDP가,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높으면 호황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 역시 금리를 높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수식 대신에 말 문제로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목표 정책 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명목 이자율을 R로 표현하고 이걸 타겟팅하는 명목 금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정책금리, 타겟팅하는 실제 정책금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RT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갭 더하기 0.5 곱하기 산출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0.5 곱하기 인플레이션갭인데, 인플레이션갭은 실제 인플레이션 파이랑 그 다음에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팅하는 인플레이션율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겟팅하는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역시 정책 명목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번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이 목표 정책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는 당연히 옳다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자, 2번 현재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목표 명목 정책 금리를 이제 낮춘다, 내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작으면 얘가 이제 낮아질 것이다. 여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돼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중앙은행의 잠재 실제 GDP를 과소 평가한다는 게 뭐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100인데 50이라고 평가하는 게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럼 100이 적절한데 50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산출갭이 지나치게 크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출갭이 지나치게 크게 평가되는 거고, 그러면 적정 수준보다 낮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우리 문제집에서 풀어봤을 거예요. 자, 4번 균형 실제 정책금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균형 실제 정책금리가 얘가 원래는 뭐 0.1이 바람직한데 얘를 0.2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목표 명목 정책금리는 적정 수준보다, 그러면 얘가 과대평가되고 있으면 높아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 솔로 무형이고 역시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균재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균재 상태를 찾기 위해서는 생산함수를 1인당 생산함수로 표현하는 거고, 이런 생산함수는 1인당 생산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혹은 루트 K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때 인구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은 1%, 감가상각률은 4%, 그리고 현재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라는 게 이제 저축률을 보통 솔로 모형에서는 주는데, 여기서는 그 대신에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저축률은 0.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소비를 0.7만큼 하니까 저축은 0.3만큼 한다. 그러면 균재 상태를 찾기 위해서 S 곱하기 Y가 M 플러스 델타 곱하기 K가 되는 거고, 이 Y가 여기 썼던 루트 K가 되니까 S 곱하기 루트 K가 M 플러스 델타 곱하기 K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 대입해보면 0.3 루트 K가 N이 0.01, 그 다음에 델타가 0.04니까 0.05K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 이 숫자를 정리해보면 0.05를 여기다 나누면 되는 거죠. 혹은 양변에 100을 곱한 다음에 나눠도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이 되나요? 6. 6이 되는 거고, 6 루트 K가 K가 되는 거고, 혹은 양변을 루트 K로 나누면 6은 루트 K가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인당 자본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6이다가 아니고 36이다가 되는 거고, 반면에 1인당 자본량이 36일 때 1인당 소득이 6이 되는 거였죠. 오케이. 자,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비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인당 자본량이 36일 때 1인당 소득은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6인데 그 중에서 0.7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6 곱하기 0.7 하면 4.2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6.7에 맞죠? 4.2.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이 5이다가 아니고 4.2이다 라고 표현해야 되고, 자, 3번 황금률 수준에 대응되는 1인당 자본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황금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황금률의 정의는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수준이 황금률이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이 값과 같아지는 저축률이 이렇게 되면 황금률을 달성한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럼 황금률에 대응되는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찾기 위해서는 S 곱하기 Y가 아까 M 플러스 델타 곱하기 K, 이 Y는 루트 K였고, 근데 황금률에 대응되는 저축률은 지금의 30%가 아니고 50%. 그래서 0.5를 여기다 대입하면 아까와 좀 다르게 루트 K는 얼마가 되죠? 10K가 되나요? 10K. 제가 계산 실수를 안 했기를 바라면서, 아니죠. 10 루트 K가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50이고, 오니까 10 루트 K가 K가 될 것이고, 맞죠? 계산이 안 되네요. 자, 100을 곱했을 때 50이고 5고, 그러면 50을 5로 나누면 맞죠? 10 루트 K가 K가 된다. 자, 그러면 그때 루트 K가 양변을 루트 K로 나누면 루트 K가 10일 테니까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혹은 황금률 수준에서의 자본량은 100이 된다. 그래서 10이다가 아니고 100이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1인당 황금률에 대응되는 1인당 자본량에서 1인당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인당 소득은 루트 K 해서 10이 되는 거고, 그 1인당 소득 중에서 얼마큼을 0.5만큼 저축하고 나머지 0.5만큼 소비하니까 1인당 소비는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개방거시경제 혹은 국제금융론에서 나머지 두 문제, 이 문제랑 이 두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보도록 합시다. 2020년과 2021년 한국과 미국의 물가지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 명목환율의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실질 환율은 불변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말 문제로서 배우셨던 게, 절대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실질 환율이 1로 불변이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실질 환율이 어떤 특정 숫자로 불변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1번을 답으로 찾고 넘어가셨어야 하는 문제죠. 자, 2번을 보시면 명목 환율의 움직임은 이자율 평가설의 주장과 일치한다. 여기서는 사실 이자율 평가설과 관련된 이자율, 각국의 이자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전혀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3번 명목 환율 움직임은 구매력 평가설의 주장과 반대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P는 EPF 혹은 EP 스타, 외국 물가 수준, 우리나라 물가 수준, 이제 환율, 이렇게 원달러 환율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 되는 거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얘를 E는 어떻게 쓸 수 있죠? P 스타 분의 P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변화율로 써서 환율의 변화율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P분의 델타 P 빼기 외국 물가 상승률 P스타분의 델타 P스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얼마큼 변했는가? 환율의 변화율은 20%예요. 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얼마큼이에요? 얘는 20%네요. 그 다음에 미국 물가 상승률은 몇 퍼센트예요? 0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율의 변화는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주장을 잘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얘기. 이제 4번 보면 명목 환율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다. 지금 보면 분명히 원달러 환율, 명목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떻다? 순수출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우리 보다 엄밀하게 순수출은 명목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실질 환율이라고 표현해서 양국의 이게 실질 환율이었던 거죠. 실질 환율. 즉 외국 물가, 외국 물건 가격, 거기다 달러를 곱하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표시한 외국의 물건의 가격이고 이건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표시한 우리나라의 물건의 가격으로서 여러분들 실질 환율은 외국 제품의 상대 가격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 제품 상대 가격이 비싸지면, 실질 환율이 비싸지면 외국 수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 제품이 비싸졌으니까 수입은 줄고 그 다음에 수출은 늘어난다고 해서 순수출이 실질 환율의 증감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목 환율이 지금처럼 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물가와 외국 물가, 좀 더 정확하게는 명목 환율 상승폭만큼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 환율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에 따라서 순수출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유추를 해야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봤고 자, 마지막 문제로서 이제 ISLMPP 혹은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배우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있죠. 기본적인 세팅으로서 항상 강조했듯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것은 이 BP 곡선이 어떻다? 수평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어디서? 해외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선으로 BP 곡선이 그려지고 그때 이제 IS와 LM을 그려서 환율 제도에 따라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수입 할당은 여러분들 수입 할당이 뭐예요? 쿼터라고 배우셨을 것이고 쿼터는 무역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줄이는 거죠. 수입을 줄인다. 여러분들 수입을 줄이면 순수출이라고 표현하는 거 순수출이 늘어나는 거고 순수출이 늘어나면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높아지고 그러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금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금이 들어오면 자금 유입이 되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들이 들어왔으니까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순수출이 늘었다가 환율 변화로 순수출이 다시 줄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이런 변동환율 제도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상승시키고가 아니고 하락시키고 총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뒤에는 맞았지만 앞에는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문장에 대해서 봅시다. 변동환율 제도화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IS, LM, BP에서 우리 사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강력하고 반면에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었던 거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하고 재정정책이 강력하다는 거 배웠죠. 그 내용이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서 LM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자금이 유출되고 자금 유출되면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격인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순수출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한 번 더 이동해서 균형점이 이렇게 가서 총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 그리고 총소득이 증대된다.
2번 옳은 얘기고. 자, 3번 고정 환율 제도화에서는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된다. 혹은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통화 정책이 아예 무력해진다라고 배운 거고. 4번 고정 환율 제도에서 관세 부과는 해볼까요? 자, 이번에 고정 환율 제도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거의 큰 틀에서는 같죠. 수입 할당은 쿼터고 관세 부과는 가격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건데, 여튼 둘 다 수입량을 줄여서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S, LM, BP에서 이처럼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순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왜? 수입이 줄고,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 우리 무역론에서 봤죠. 수입이 줄고 순수출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똑같이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이 유입되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이 어떻게 된다? 하락된다가 아니고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환율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 당국이 뭘 해야 되겠어요?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게 하려면 달러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외환을 매입하고, 외환을 매입하고 원화를 매각하는 거죠. 달러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 원화를 매각한다는 게 통화 확장을 유발시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해서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런 관세 부과로 IS 곡선이 이동하면 LM도 따라서 통화량 확장을 통해서 LM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균형점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도 옳은 얘기였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 혹시 올해 피치 못해서 좀 약간 부진하셨다면 다음 지방제까지 나머지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시고, 잘 해내셨다면 이제 면접 준비도 잘 하셔서 끝까지 최종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